김건희 여사가 찍힌 사진을 바탕으로 에코백 속에 샤넬백이 있었다는 루머를 SNS 등에 퍼뜨린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가짜 뉴스였음을 인정했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언젠가 쓴맛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분노를 삼켰습니다. 박영훈 민주당 청년미래 연석회의 부의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에코백을 들고 차에서 내리는 김건희 여사의 사진과 함께 에코백 속에 숨겨진 가방은 샤넬 명품 가방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박동창 위의장은 515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첨부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SNS 등 여러 경로를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에코백 속 내용물과 샤넬백의 모습은 손잡이 등에서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박 부의장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더욱 확인하겠다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더욱 확인하겠다고 했을 뿐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책 위의장은 무조건 내지르고 보자는 식이라며 나중에 아니면 슬그머니 한 줄, 해명 아닌 해명으로 넘어가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가짜뉴스라며 가짜뉴스로 흥한 자, 가짜뉴스로 망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